오늘은 스타듀밸리 16일차 저번 시간에 마을회관 번드를 완성해서 마을회관이 복구가 되었어요. 이제 슬슬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겠죠. 이제 돈도 많은 김에 먼저 집을 제대로 꾸며봅시다. 집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죠. 집에 지하실을 추가해줄 수 있어 와인을 숙성을 할 수가 있대요. 일단 10만 골드는 가벼우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 가구 카탈로그가 있어요. 모든 가구를 무한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만 골드 이제 충분히 살 수 있죠. 일단 구입을 해주고요. 일단 3일 후에 지하실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사이에 집을 열심히 꾸며보죠. 바닥재 바꿔주고 벽지도 느낌있게 바꿔주고요. 일단은 창문으로 빛을 들어오게 하고요. 옆에다가 패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만 통과시켜 놓은 걸로 느낌이 났어요. 일단 벽난로를 방으로 옮겨주고요. 불을 틀어줄게요. 테이블도 하나 놔주고요. 목재 소파, 서랍장도 하나 설치를 하죠. 요거는 살짝 옆으로 기울여서 약간 대칭을 위해서 반대편에도 하나, 여기다가 카펫도 하나씩 깔아주죠. 그럼 완벽한 좌우대칭. 여기에다가 카탈로그를 놔주고요. 근데 살짝 허전한 느낌이 있죠. 약간 비는 느낌은 램프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약간 대칭으로, 여기도 하나, 여기다 샐러드 하나, 여기도 샐러드. 벽난도도 대칭으로 두자고. 요것도 대칭을 하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벽난도도 대칭을 하도록 하겠고요. 불 온, 좋습니다. 완벽한 데칼코마니. 일단 침대도 좀 느낌 있는 걸로 바꾸죠. 딸기 더블 침대로, 좋습니다. 방 느낌이 있어졌어요. 일단 부엌에는 테이블을 잔뜩 한번 놔보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다 창 두 개도 놔주도록 하겠고요. 램프도 하나씩 추가를 해주고요. 거실을 채울 만한 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수조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일단 이거를 넣으면은 거실이 꽉 찼죠. 여기다가 창문을 세 개 두고 패널을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일단은 모던 카펫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안 돼, 노숙 엔딩. 아, 인테리어 하다가 노숙 엔딩 해버렸어요. 아, 그래도 많이 꾸며졌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다 소나무 놔주고, 여기도 대칭으로 놔주고요. 여기 살짝 다른 것들로 꾸며주기. 그러면 수조에다가 뭔가를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일 물고기로 가죠. 도미 4마리 넣어주고요. 산호도 넣어봅시다. 해초도 넣어보고. 좋습니다. 느낌이 있네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네요. 누구야? 외국어로 녹음된 메시지가 들린다. 장난 전화인가요? 일단 로빈이 지하실 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지하실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집 꾸미기 됐으니까 농장일도 이제 해주죠. 메이플 시럽 쭉 수확을 해주고요. 옥도 수거를 해주고요. 쭉. 이제 슬슬 겨울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일단은 술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겨울에 배를 굶지 않겠죠. 일단 로빈한테 전화를 해서 헛간 업그레이드 비용을 알아보죠. 큰 헛간 2만 골드에 나무 550개, 돌 300개. 일단은 나무랑 돌을 좀 모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돌, 여기 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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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돌, 큰 돌.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 파쇄기에 나무가 또 잔뜩 나왔고요. 쭉 수거를 해줍니다. 여기도 쭉. 다시 단단한 나무 넣어주고요. 여기도 쭉. 이것만 갈면은 이제 나무 550개 모을 수 있어요. 헛간 업그레이드 준비는 착착 돼가고 있고, 저번 시간에 녹슨 열쇠 이거 받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오늘 여기 하수도를 열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수도 출입구를 열었습니다. 오, 녹색 물이 가득한 하수구예요. 오, 여기 그림자 인간이 있어요. 난 크로버스야. 희귀하고 이국적인 물품을 팔지.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팔고요. 별방울.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200만 골드예요. 와,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이네. 일단 별방울 구입을 해줬고요. 최대 기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리듐 스프링클러 구입을 해주고, 공허의 달걀 일단 이것도 구입을 해보죠. 이 공허의 달걀을 어디다 쓸까요? 근데 오골계 알인가? 부활을 시켜보자고. 일단 부활을 시켜볼까요? 잠깐만, 마요네즈 기계에 들어가 버렸어. 다음에 하나 더 사서 그때 부화기에 넣죠. 와, 그리고 이제 지하실이 생겼어요. 오, 이게 숙성통인가 봐요. 숙성용 나무통. 지하실에 설치해서 술이나 치즈를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잔뜩 만들어서 겨울에 숙성을 한번 돌려볼까요? 아, 맞다, 어제 넣은 마요네즈 그거 어떻게 됐지? 자, 어제 넣은 공허의 달걀이 마요네즈가 됐어요. 일단 쭉 수거를 해주고요. 공허 마요네즈 기력이 마이너스 75야 일단 이거는 보관을 해두죠. 일단은 숙성통을 잔뜩 만들어
만들려면은 나무랑 단단한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사막에 나무를 잔뜩 심어놨죠. 와, 너무 울창한데요?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 이거 다 베면 나무가 엄청 모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베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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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베? 한번 폭탄을 터뜨려볼까요? 설치를 해봅시다. 안 터지는데요? 자, 한 번 더. 쾅. 끄떡 없는데? 한 번 더. 쾅. 마지막 한 방.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쾅. 와! 와, 이거 뭐야? 나무가 잔뜩 배졌습니다. 와,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나무를 잔뜩 얻어줬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 방 터뜨려보죠. 쾅. 와, 또 엄청 배졌습니다. 엄청나네요. 일단 쭉 수거를 해줍시다. 쭉, 여기도 쭉. 와, 진짜 장관인데요. 와, 나무 2600개 모았어요. 나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밑둥은 도끼로 배주도록 하겠고요. 하나, 둘, 셋. 일단 솔방울이 27개가 돌아왔으니까 27개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고요. 하나, 둘, 셋. 다 심어줬고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죠. 자, 그러면은 나무통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80개 정도 만들어 보고요. 모자라면 더 만들죠. 아, 그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설치를 해줬고요. 위쪽에도 쭉 깔아줍니다. U자형으로 가죠. 여기에 한 줄, 그리고 여기에도 한 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러면은 마무리 된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장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술통 만들 준비만 하면 되겠죠. 일단 단단한 나무 계속 구워주고 쭉 넣어주고요. 나무 다시 넣어서 석탄 얻어주도록 하겠고요. 쭉. 좋습니다. 오늘 가을의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산모작 호박이 나왔습니다. 호박을 쭉 수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파티다. 이게 올해의 마지막 농사예요. 와, 풍년입니다. 쏙쏙 호박 데드리프트. 이게 힐링이지. 자, 힘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쭉, 여기도 쭉. 하나, 둘, 셋. 다 뽑았습니다. 와, 올해 농사 끝. 올해 농사 열심히 지었네요. 돼지들 쓰담쓰담 해주고 옥도 수거를 해주고요. 쭉. 자, 그럼 이제 오늘 헛간 업그레이드 하러 가죠. 모리마 타고 갑시다. 큰 헛간 크기를 두 배로 늘려준대요. 두 배가 감당이 될까? 이제 헛간 업그레이드 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헛간 주문도 완료를 했고, 그럼 이제 술통만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철광석을 잔뜩 꽂고 있긴 한데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던전에서 철광석을 좀 파밍 해올까? 어차피 자동 쓰다듬기 기계도 얻어야 되거든요. 한번 날 잡고 해골 광산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오그로 계단을 살 수가 있거든요. 218개를 구입을 했고요. 일단 폭탄 50개 구매를 해줬고, 거대 폭탄도 50개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샐러드 좀 구입을 해주고요. 커피도 잔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겠죠? 자, 오늘이면은 헛간이 완성이 됐을 거거든요. 봅시다. 와, 헛간이 엄청 넓어졌는데요? 기존 헛간이 말도 안 되게 작아보여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채우지? 좋습니다. 그럼 일단 술통을 잔뜩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술통 계속 또 만들어주고요. 18개. 자, 합쳐서 56개입니다. 일단 내일 해골광산에서 굴이랑 철을 좀 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골광산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219개거든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계단. 여기도 계단. 잠깐만요. 상자예요? 호박죽. 좋아요. 행운이 올라간 호박죽 먹어주고요. 계속 내려가죠. 계단. 철광석 해주고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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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예요. 보라색 슬라임 알. 자동 쓰다듬기만 나오면 좋겠어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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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또 나왔어요. 체리 폭탄.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 또 상자. 좋아요. 크랜베리 씨앗. 내려갑니다. 계단. 철광석. 구리광석. 구리광석. 계단. 절기름 뭐다? 석탄이다. 계단. 계단. 상자예요. 이번엔 뭘까요? 생명의 영약. 자, 여태까지 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자동 쓰다듬기 기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계속 내려갑시다. 오, 상자 또 나왔습니다. 자양강장제. 오, 여기 구덩이 있어. 내려가죠. 오, 또 상자가 나왔어요. 이거 뭐야? 고급 스프링클러. 좋아요. 빨강석. 계단. 여긴 폭탄. 광.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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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자가 나왔습니다. 제발 자스잠. 호박씨앗. 아, 자 내려갑시다. 계단, 계단. 또 상자가 나왔습니다. 제발 자스담. 워프 토템. 좋습니다. 쓸모는 있죠. 내려갑시다. 폭탄 터쳐주고 방 석탄도 얻어주고요. 계단 여기도 한번 터뜨려 볼만 하죠. 방 좋아요. 석탄이랑 이리듬 주게. 여기도 폭탄 방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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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자 이제 계단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폭탄으로만 가야 돼. 석탄 얻어주고요. 12시 상자예요. 과연 뭐가 나올지. 어두운 카우보이 모자. 쓰다듬기 기계가 아니에요. 아 희망을 버려야 되나.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달려보죠. 300층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폭탄각. 팡 좋습니다. 샐러드 하나 먹어주고요. 하나 더. 팡 계단 나왔고요. 아 자 1시 30분. 아 안돼. 이렇게 쓰다듬기 기계를 못 얻는 건가. 팡 좋아요. 계단. 어 상자 나왔어요. 뭘까요. 비의 토템. 아 차갑게 식은 겜제이. 비의 토템 뭐 쓸만하겠죠. 내려갑시다. 자 1시 40분 그냥 여기서 뼈를 묻을게요. 내려가요. 계단 계단 써요. 자 1시 50분 조금만 더 내려가요. 노숙 엔딩. 아 자동 쓰다듬기 기계를 못 얻었다. 와 그래도 철광석이 349개. 좋습니다. 그래도 광석은 낭낭하게 얻었습니다. 이제 술통은 가득 채울 수 있겠네요. 철광석 쭉 부어주고요. 자 그럼 일단 미리 만들어둔 술통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쭉 설치를 해주고요. 하나 둘 셋. 일단 술통을 계속 만들어보죠. 자 이제 술공장의 와인이 다 나왔고요. 수거를 해줍니다. 쭉 수거를 해주고요. 본격적으로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보죠. 일단 여기 뚫어주고 여기도 뚫어주고 일단 가운데 길을 내주죠. 술통을 놔둬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쭉 깔아주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좋습니다. 술공장이 엄청 커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파냅시다. 일단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놔두고 와인을 올려두는 거예요. 요렇게. 일단은 술공장이 너무 어두우니까 횃불을 여기다가 넣어두죠. 여기에도 쭉 놔둬주면은 술공장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이제 술을 담가봅시다. 쭉 넣어주고요. 여기도 쭉 넣어줍니다. 와 엄청난데요. 아 여기 창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밝으면은 위쪽 창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수확한 와인은 숙성장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지하실을 본격 가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쭉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쭉 여기도 쭉 하나 둘 셋 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큰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옷장에다가 이제 옷들을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자 그럼 이제 잠을 자죠. 와 와인 195,300골드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는 술공장 꾸미기. 창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개씩 놓죠. 통나무 패널을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에도 패널 하나 여기에도 패널 하나. 끝쪽에다가는 조명을 여기에도 조명. 와 술공장 멋있어. 자 알차게 꾸몄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의 밑부분이 되게 어둡거든요. 여기다 화로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불 온 파이어 온. 자 일단 집 꾸미기도 완료가 됐고 거실도 아주 느낌 있게 꾸며봤고요. 숙성장도 아주 느낌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의 최대의 수확은 이거죠. 이 술 공장을 아주 멋있게 대확장을 시켰다는 거. 온 세상이 양조통으로 가득해. 일단 농장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진저섬으로 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유바.